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우리보다 강한데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 군대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또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적을 두려워하고 적의 숫자에 겁을 먹는 것은 명백한 불순앙의 소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적과 그 기사를 잊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세는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8절에서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낫 자손을 보았노라 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강하고 힘도 세고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고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흔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기보다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야이로 딸을 치료하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또 이와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이적과 기사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크시고 강하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주는 상대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결국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쫓아내신다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조금씩 천천히 가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나의 생각과 조금씩 더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가 능력을 얻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권면처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가나안 7족속이 군대가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능히 이기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절, 22절, 23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역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명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믿음과 용기로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